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입니다. 장관님,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혐의를 도피로 했 어떤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장관님, 먼저 저 PPT를 좀 한번 좀 봐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이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옆에 PPT에 있는데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입니다. 장관님,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도피로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대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듣으세요. 이런 법안을 또 물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다음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이 의혹, 저는 자금의 크기와는 별개로 이것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을? 지금 현재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뭐 저희가 정치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면요, 북한의 대남 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용철이 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맞죠? 김용철은 말씀하세요. 맞죠? 이 사실이. 북한 접촉은 뭐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북한군 정찰총국장 시절 천황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의 업무는요, 경제교류가 아닙니다. 대남 스파이 공작, 정치 공작이 김용철의 주요 업무입니다. 장관님, 2019년 이재명 전 지사가 김용철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 이것이 드러났는가요? 제가 수사 공개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어떤 뭐 제한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정말 김용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이건 김용철이 공작망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간 것으로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김용철에게 보낸 이재명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꽉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렸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 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등 경기 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진상 씨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밝혀졌습니까? 검찰이 범죄 구성 요건에 맞게 그거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실관계를 미리 예단하거나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나라에서 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에 따라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누구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현재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지른 범법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권력과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